제작진에게 날아온 요상한 개발품.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자, 일단 생긴 거는 딱 망원경인데 그냥 망원경은 아닐 테고. 아하, 그럼 혹시 먼 곳을 내다보는 천리안 망원경? 아니면 설마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신무기? 그것도 아니면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토시 망원경? 아, 이 물건은 지치고 피곤한 눈을 지켜주는 매직 망원경입니다. 눈에 필요한 싼 아이조와 매직 망원경이 탄생했다. 소중한 당신의 눈을 위해 평소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조은석 씨 눈 같아요. 굳이 따로 관리하는 건 없나요? 그냥 바로 자야죠. 저는 체력이 만땅이라서. 에이, 모르시는 말씀. 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특수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것이 눈을 공격할 때에는 포도망염과 같은 염증이 발생하고 예. 드물긴 하지만 백내장과 녹내장과 같은 합병증을 야기시킬 때는 실명을 위험한 상황을 초래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오늘의 개발품. 망원경처럼 눈에 갖다 댄 후 약 5분 후에 벗으시면 한결 맑아진 세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짜고짜 시민들에게 선보였는데 오 보인다. 얘 막 계속 때리고 있는데 눈을 막 때려요? 뭐지 심상치 않은 반응은? 과연 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어디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자. 자, 셔터가 열리면 낯익은 피사체가 보이네요. 이번에는 빨간 초점이 이쪽 오 바쁘게 움직이는데 아니 이분은 또 누구신가? 누구예요? 또다시 화면 전환. 자, 반응이 느껴지시나요? 안구의 근육 운동과 초점 운동을 통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활성화시켜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피곤할 때 주물러주고 움직여주면 개운해지듯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매직 망원경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 무모 혹은 무식한 도전! 오늘의 미션 과제는 하룻밤 꼬박 영화 감상을 하면서 눈을 혹사시키는 것. 그 시간만 해도 장장 12시간. 자, 그럼 스타트! 이야, 그동안 못 본 영화 좋지요. 감상에 푹 빠진 실험맨들 아주 오늘 그냥 제대로 날 잡으셨네. 그렇게 12시간 후 아니 이분들 녹초가 돼버리셨네. 하고 싶어요. 드디어 영화 감상 종료. 눈부신 햇살 때문에 눈도 제대로 못 뜨는데 미국편의 영화를 보고 정말요. 눈이 부셔가지고요. 피곤해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못 뜨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지쳤을까? 안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먼저 눈의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안부 검사 실시. 초고해상도 단층 촬영을 마치고 눈물량 검사 차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실험맨들의 눈 상태 어떤가요, 선생님? 결막의 충혈도가 굉장히 많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중등도 이상의 피로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저 눈물 분비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아주 적은 눈물량이 관찰되기 때문에 아주 피곤한 상태의 눈 상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럼 지치고 피곤한 눈 위에 매직 망원경을 써주세요. 약 5분간의 체험을 마치고 다시 눈의 피로도 체크를 해봤다. 과연 결과는? 첫 번째 환자분은 결막 충혈도에 약간의 호전소견을 보이셨습니다. 어허. 또한 기저 눈물량을 측정하는 검사에서도 분비되는 눈물량이 더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의 경우에는 결막의 충혈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눈물 분비량 측정 검사에서는 증가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분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신 후에 충혈된 정도가 굉장히 많이 호전된 양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반면에 기저 눈물 분비량에는 큰 변화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차는 있었지만 세 사람 모두 약간씩 호전이 되었다는 소견. 아니 근데 이거 어쩌다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눈이 나빠서 안경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나빠진 원인이 바로 눈의 피로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꾸준히 20개월 동안 눈 운동하니까 안경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안경 없이는 생활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시절, 다양한 안구 운동을 통해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았다는데 당
당시 했던 안구운동을 응용해 매직 망원경을 만든 것. 그렇다면 안구운동은 시력회복에 도움이 될까? 이번에도 직접 확인해봤다. 불철주야 공부하느라 눈이 피곤한 우리 학생들 가장 필요하죠. 자, 평소 시력은 어떤지 검사부터 해볼까요?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은? 검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의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 써주세요. 자, 이제 매직 망원경 체험 시간. 잠시 공부 걱정일랑 접어두시고 안구 근육 운동을 해보자고요. 과연 시력 변화가 있을까? 오른쪽? 매직 망원경을 착용한 후 큰 차이는 아니지만 모든 학생들이 시력이 좋아졌다.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눈이 좀 좋아지니까 공부도 잘 될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의 지치고 피곤한 눈을 지켜주는 아이조아 매직 망원경 아이디어 하우 머치.